뷰티. 오. 所以看来你真的是常识不化妆。对。你。哇，这么开始了魔法 magic 间，如果宝宝说哎，라이브 방송 종료. Amazing Kids 선정했습니다. 쇼핑왕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어쩜 일이시죠? 지금? 여기, 크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은 판매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라이브 방송 네. 보세요. 네, 이렇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먹는 건가? 잠깐만, 이거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은? 연령층이 다양해졌네. 다른 팀은 또 뭐 갔어요? 다른 팀도 또 뭐 갔어요? 아, 이번에도 힘들면 어떡하지? 너는 우리 다음에 어떤 물건 살 것 같아? 일단 부모님한테 줄 선물이 뭐 홍삼 괜찮을 것 같고 오메가 이런 거 줄 것 같지 않아? 오메가? 오! 반가운 상자. 어? 대박. 배즙과 너츠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대륙을 향한 세일즈 전쟁, 국내 최초 한중 세일즈 배틀 버라이어티 쇼핑왕. 네, 안녕하세요. 쇼핑왕 컴퍼니 대표 토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못, 왜요? 한숨부터 시작하세요. 네. 왜요?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왜? 오늘은 벌써 하기 전부터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어머, 무슨 일이죠? 혹시 그 지난번에 아쉽게 그 4등을 했던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정확했어요. 아니 그렇게 양파 쓰고 어디 병원 안 났어요? 너무 멀쩡해서 문제야. 진짜. 아, 안과 가보셨어요? 너무 멀쩡하대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 건강해.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주에도 기대가 돼요. 판매 매출도 중요하지만 웃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능이니까요. 예, 혜린이 형이 또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네. 준비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이었죠. 한국의 뷰티템을 10석 중국인들에게 세일즈하라 였는데요. 총 매출 2,100만 원대로 또 기부금 21만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멘탈도 약해지고 그쵸? 또 체력도 없어가지고 예. 제 특훈을 하고 왔습니다. 오~ 진짜로? 또 그 갑자기? 연마의 선생님한테 특급 훈련을 받았는데 에어로빅으로 유명하신 맞습니다. 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났어요? 네 진짜 가서 그 스튜디오에서 춤을 췄는데 에어로빅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힘들 것 같아요. 못 해봤어요 저도. 여기 왔죠? 너는 참 에어로빅도 참 착각밖에 안 나. 혜린이 같이. 네, 네. 아, 크게.
알았어? 네. 빨리빨리. 이거 바꿔. 여기 아래... 이건 뭐냐? 이거는 발에 다는 거고. 이거 발에 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진짜. 팔뚝인 줄 알았네. 이게 바, 이게 오게 티야. 이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네. 아 진짜. 그리고 빨리빨리 입으라고. 그거 벗고. 이거 벗으라고요? 그럼. 이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어때? 그 안에서 빨리 입고 갈아입고 올게요. 뭐 부끄럽기는 같이 뭐. 같이 가. 지금들 수영장에 가서 다 내놓으면서 빨리빨리! 아휴 진짜 그렇다고 네가 가서 가르쳐줄 거 그랬다 야 아이고 참말로 자, 자세 펴고 여기는 기본 동작이 소리 지르는 거고 웃는 거야. 네. 어? 아무도 관심 없어. 네. 일단 여기 와서 땀이 안 흘리면 아무도 나는 그냥 보내질 않아. 그래요? 5분 내로 땀이 쫙 나야 돼. 예. 그러면 죽기 살기로 소리라도 들려야지, 그지? 네. 소리 지르는 거 할 수 있지? 네. 어이, 해봐자, 시작! 어이! 어이! 그것이 전부냐? 어이! 어이! 시작! 좋았어. 자, 하나, 에이, 둘, 다 같이 한다. 시작. 하나, 내려. 소리가 여기다 이러고.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요. 무슨 너희들이 무슨 애기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우 나 진짜 가증스럽다 그러면은. 어? 알겠습니다. 사정 없이 소리 지르면 산다. 오케이? 예. 네. 둘, 둘, 셋. 크게. 셋. 다 소리 질러. 에이. 야. 소리 질러 이게 진짜. 예. 지금 긴장감이 전혀 없다. 애들이 뭔데 지금 긴장감 없이 여기를 감히? 전혀 긴장감도 없고 웃지도 않고 구경도 안 하고 순전 장난하고 있어 지금? 이래갖고 뭘 하겠다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데. 네. 자. 자, 손. 자세 낮춰. 낮춰서 딱 이렇게 딱 가슴 앞으로 힙업 뒤로 해서 바이킹처럼. 오케이? 네. 옆으로. 시작. 하나. 세게. 약해. 자, 그만. 그만 있어. 자, 있어. 너희들 하지 마. 이리 나와. 너희들 뒤로 잠깐 물러나. 자, 너희들 둘이. 이 소리가 적으면 안 보니 이거 한 가지로. 알았어? 예. 자, 사세 낮춰.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되는 거야.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네가 씁쓸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네가 씁쓸었다는 것은 자아가 아직 있다는 거야. 모질한 것들이야, 그것들이. 알았냐? 네. 시작. 하나, 둘,
제가 꼭 도움 받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리바리 싸갖고 오긴 했는데 제가 쇼핑왕이라는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제 미션이 헤어 제품이에요. 아. 헤어 제품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전문가의 팁도 좀 받고 고객 여러분들은 어떤 헤어 고민이 있으신지 제가 좀 시장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아, 네네. 제가 어떻게 어떤 거 많이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냥 저 일단 잡일 같은 거 하려고요. 네, 일일 알바면은 처음에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니까 네네네. 제가 우리 선배님을 네, 선배님. 붙여드릴 테니까 네. 좀 많이 오늘 배워보세요. 네, 선배님. 네, 네 선배님.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연 씨 오늘 일일 알바 왔으니까 마음껏 부려먹어주세요. 네. 좀 많이 혜진 선배. 네. 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 알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첫 알바 인생 첫 알바 네 여기 네. 여기 두고 저희 먼저 수건부터 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한 번 접고 또 반 접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아, 접어주시면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 네.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전 25살이요. 첫 직장? 아니요. 여기는 두 번째. 어때요? 전에보다 여기가 나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너무 부원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죠? 괜찮아요? 좋아요. 나름 방송 출연이니까 샵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가위까지 아니 저는 미모로 뽑힌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네. 판매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이 헤어 제품이에요. 헤어 제품 지금 두피 관리하는 제품이랑 모발 에센스를 제가 지금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손님들은 뭐 두피 관리라든지 모발 트리트먼트 이런 거 하러도 많이 오시죠? 그쵸.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 30대 여성분들이 머리가 긴 분들이 많으시니까 20, 30대 아 네. 머리가 긴 분들 네. 두피 관리 하시는 분들은 40, 50대 남자분들 머리가 빠질 때가 되세요? 네. 40, 50대 선배 저 다 겠어요. 네 이제 이거 가지고 네. 이동하실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네. 저는 정말 큰일 날 진짜 샴푸값도 못 받을 거예요 진짜. 뭐 편하신 분한테 한번 있어요. 우리 매니저 있어요. 그 잠시만요. 난 우리 행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행주야! 저희 매니저인데 오늘 머리 감았어? 감았죠. 아니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우리 행주 안 감았다. 네, 머리 안 감았다. 어제 놀고 안 감았다. 손님 편안하게 저를 믿어주세요. 저 변신으로 맞으시죠? 네 그럼요 손님. 맞아주시고 네. 어떻게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남의 머리 감아봐. 손님 물 들어갑니다. 네. 차고시면 말씀하세요. 잘 하시는데요? 아직 샴푸도 안 묻혔는데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요만 받쳐주세요. 손님 혹시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 회사에 말씀하시고 병원 가세요. 물 내서 보이니까 무서워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다. 나는 그냥 머리가 없다. 나는 머리가 없다. 어머님 약간 탈모가 있으신가요? 탈모는 아니고요. 아 탈모는 아니신가요? 원래 좀 가늘어요. 네, 뒤통수는 어떡해요? 저거 끼울 때는 얘를 잠깐 놓으시고 응. 두 손으로 목을 먼저 받치세요. 받쳐요. 손님이 스스로 막 목을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손님 지키려면 손
보세요, 보세요. 손님 스스로 들고 있어. 근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손님이면 좋겠다. 보겠나? 모든 거는 다 회사에 말씀드리도록. 네,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네. 다 헹궈진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선생님. 저 잘한 것 같아요, 조금. 네, 아니에요? 그쵸? 생각보다 잘하죠. 그쵸?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머리를 한번 말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머리 말리기 전에 항상 에센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이런 걸 좀 발라주시고 입질을 하는 게 좋아요. 네네네. 에센스는 보통 오일 타입하고 크림 타입이 있는데 젖은 상태에서는 크림 타입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아, 젖은 상태에서는? 네네. 그리고 집에서 나가실 때는 마무리할 때는 오일 타입 에센스를 코팅해주는 식으로 항상 바르실 때는 좀 나눠서.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네. 너무 두피 쪽에 많이 가깝게 받으면은 떡지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3분의 1 정도. 아, 네. 이쪽에서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네, 발라주세요. 두 번에 나눠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어제 소연 양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체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두 분의 여름을 왜 간 거예요? 정신 수련과 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경험들 다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가 중국 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일단 언어를 배우자.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 중요하지. 이거 솔직히 진짜 중요하죠. 제가 쇼핑왕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중국어 원어민처럼 하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짜요! 니하오! 니하오, 진짜라. 怎么样? 请坐. 아, 怎么样? 很好, 我很好, 请坐吧. 我也很好. 对. 어땠어요? 지난 방송은? 잘했어요? 가르쳐준 거 다 써봤어요? 가르쳐준 거 중에 한두 가지. 어떻게 팔아요도 썼어요? 아, 그거 못했는데. 아, 다음번에 써야겠구만. 막상 가면은 생각 안 나요. 또 그때 생각이 안 나서 뒤늦게 생각나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돼. 외워서는 안 돼. 그래서 일단 계속 연습을 해서 세뇌를 한 다음에 진짜 다나 씨가 그 기분이 들었을 때 와, 이건 예쁘다. 와,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가성비. 싱자비. 싱자비. 그렇지. 고음 얘만 떨어져. 알겠죠? 그렇지. 싱자비. 싱자비. 그다음에 여기서 연결하면서 高. 네, 싱자비 高. 네, 그게 가성비가 높다 이런 얘기야. 그럼 싱자비 高. 그렇죠. 누가 가르쳤는지 참 잘 알아요. 네, 합니다. 싱자비 高. 싱자비 高. 싱자비 高. 싱자비 高. 가성비가 좋아요. 한 번 더. 싱자비 高. 싱자비 高. 싱자비 高. 싱자비 高. 가성비가 좋아요. 한 번 더. 싱자비 高. 그렇죠. 또 뭐 하고 싶어? 어떤 게 있었어요? 모든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여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아, 그치 그치. 메이드 인 코리아여서. 맞아. 광고와 이거밖에 모르겠어. 맞아.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这些都是韩国制作的.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그죠? 처음 배우는 문장들은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성조 볼게요. 这些都是韩国韩 할 때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있죠? 약간 저 밑에서 드금하듯이 저 단전에서 한 해봐. 한국之之之는一支之之 그지? 制作的.对. 급하면 C 같은 거 안 쓰고 그냥这是韩国制作的.这是韩国制作的. 그렇지, 그것만 연습하면 돼. 그거 어차피 중국 사람들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면 韩国制作的.韩国制作的.对,韩国制作的.韩国制作的.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문장 다시 한번 쭉 반복해 볼게요. 자, 합니다. 这些都是韩国制作的.这些都是韩国制作的.韩国制作的.韩国制作的.对. 가성비가 좋다. 性价比高.性价比高.性价比高.性价比高.性价比高.免费配送.数量有限.购物重塑. 와, 근데 이런 거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배웠다, 그지? 나 지난번에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파피왕이 돼야 돼요. 좀 알고 있어. 백만송이 오늘 타겟은 언니야. 뭐야? 언니한테 작업할 것들이야. 나 걸어가. 나 해야 해. 언니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드러나 좋은 것들 많아. 가자. 이리 와. 나는 장사치. 자 일단 봐봐. 어마무시하다고 일단은. 언니 맨날 서가지고 일하잖아. 그래. 우리 샵쌤들 제가 압니다. 맨날 서서 일해요.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 아주 다리가 아주 통통통 돼지다리지게 내다리지. 모를 때 바로 요거. 어. 손목 요런 다음에 시원하다고. 약간 내가 손목이 약간 시큰시큰할 때. 나 너무 맨날 네 얼굴 이거 해주느라고 내가. 손목이 시큰시큰할 때. 약간 섭섭하네. 너무 작게 잘라줘서. 선생님 어디서 또 붙여드릴까요? 선생님 말만 해요. 말만. 선생님 다 퍼드릴게요. 그렇지. 다 퍼드릴게요. 붓기 여러분. 붓기를 가만히 두면 살이 됩니다. 그게 또. 그렇죠. 알아? 부종이 살이 되지. 그럼. 너 붓기 가만히 두니까 살 돼. 괜찮네 좀. 그치? 약간 쏠깃쏠깃하지? 약간 지금. 나 약간 말빨리. 진짜 콜라 버리는 거 같아. 괜찮지? 약간 귀가 언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간 코끼리기. 네? 성이가 이만해 졌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또 이게 있어요. 실무끝도 이거. 술이요? 근데 봐봐. 언니 그러니까. 일단 받고 기분 좋지? 술 먹을 때 이거 하나 챙겨주라고. 이거 받았으면 기분 좋다.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이렇게 쇼핑한 방송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누르고 안녕하세요. 이엑사이드 혜린의 막간 뷰티 방송입니다. 나 부끄러워하지 마. 자네들 부끄러워하는데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 미미가 저를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뾰로롱. 이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약간 우리 송이가 아침에 헐레벌떡 갔을 때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 친구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어떤지. 자, 백만송 얘가 아주 뻣뻣하네. 뻣뻣해 아주 그냥. 제 몸을 좀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건들지 마! 두피로 쫙 닿는다. 이렇게.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손끝으로다가. 약간 문질문질. 그리고 어렵네, 샴푸가. 거품이 되게 잘 난다. 그지? 근데 내가 만지면서 느낀 건데 부드러워. 진짜? 그냥 샴푸가 아니야. 진짜? 진짜 부드러워. 이 풀어지는 게 약간. 너무 돌리는 거. 아니, 얼마나 잘 풀어지나 보려는 거지, 진짜. 계속 어떻게. 어떡해. 잘 감겨야지. 미미 씨, 시원하세요? 우리 고객님, 내가 너무 막대했죠? 주물럭, 주물럭. 봐봐, 철렁철렁 거려.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어머, 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언니! 아니야. 자기야! 우리 미미 아껴줘! 여러분,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이건 모함이고요. 잘 비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비꼈는데. 이 언니! 이거, 왜 애를 머리를 뽑으려고 가! 아니야, 송이. 천천히. 자,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하고 끝나는 거야, 라이브 방송이. 일단 말을 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고. 하나다라. 말을 다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말만 좀 조리 있게 하면은 완전 쇼핑은 될 것 같아. 이번엔 진짜 1등 할 거야. 1등 해야 돼. 1등이라는. 그치. 그래요. 오늘 뭐 좀 바뀐 거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뭔가 그래? 저도 아까 느꼈는데 네. 우리 짝꿍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쌍둥이 어디 갔지? 제가 좀 더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매회 라이브 방송마다 함께하는 파트너를 체인지 하겠습니다.
건너 할 때마다 위아래 또 해요? 아, 계속해? 에이. 자, 반복된 리플레이 아닙니다. 골반이 아삭했어요. 골반. 골반. 간다.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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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也不知道今天来的是韩国明星，还有点小紧张。已经在录了吗？ 그럼 왕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랜덤으로 왕웅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냥 버림부터 할게. 맞아 맞아. 사실 지난주에 함께 또 왕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좋겠다, 영문 씨. 그럼 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또 새로운 이제 왕웅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젤로 민규 팀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아이다 선생님이 갑자기 전근을 가셔가지고. 네. 그때는 사실 두 분이 너무 숟가락을 많이 얹으셨어요. 그래, 니네 너무 이거 안 털었어. 막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과연 두 분이 1등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재밌겠다. 자, 과연 여러분 두 분이 1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지. 자, 순서는요. 지난주 우리 라이브 방송 우승을 했던 젤로 민규 군이 우선 선택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숟가락을 얹는 건가요? 그만. 그럼 안 돼. 그만 그런 거라. 양심 있어. 그걸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바지 사장. 자, 그리고 이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미션은요, 오늘 총 3시간으로 생방송이 지난주보다 줄었네요. 네, 1시간 정도 줄었고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쇼핑 어택권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왕웅에게 마스크를 씌웠죠? 네. 네, 이번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방송사고 아니에요, 그거는? 모두에게 5분간의 침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방송사고 아닌가요? 네. 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말만.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뭐 스케치북에 쓰셔서 드셔도 돼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국어로 못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 쓰는데. 1등 팀에게는 엄청난 스페셜 보너스가 줬습니다. 중간결산에서요? 네, 최종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또 방송을 같이 할 파트너 왕웅을 만나러 가봐야 되겠죠. 지난주 1등인 우리 젤로 민규 군부터 가시죠. 가봅시다. 뭔가 에어로빅 그런 데 가세요. 약간 자신감 있게 더 짜자 평화 들어가. 진짜 뻣뻣하다. 엄마야, 댄스 같은데. 엄마. 아니 너무 어깨가 이렇게 나도 굽었어. 되게 뻣뻣한 편인데. 지금 거의 인류 중간 그 발전 단계예요. 지금 이렇게 같아. 다 알아? 내 신발은 없는 금인가? 너 한쪽 조심. 아니 괜찮아요. 조심. 이거 형 어디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황금 숟가락인데? 내가 봤을 때 여기 턱 안 좋아. 아 그래요? 분위기가 이게 더 좋더라고. 난 또 태양 그 빛도 탁 오고. 층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 저번에 바람 누나 방에 들어왔었는데 저를 저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아 오케이. 촬영을 해야 될지. 쇼핑 어택권이 있거든요. 당장 꺼져. 그 방에 좀 탐나더라고. 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여기 한번 괜찮아요. 들어볼까? 디스크 오케이.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우와.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호호. 매우 어색하네요. 어허. 나이스 투 미트 유. 젤로. 젤로. My name is 민규. 민규. My name is 小龙女. 小龙. 뭐라고?
샤롱뉴. 응, yes, good. 어떻게 좀 짧게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샤롱뉴.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저 일단 편하게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요? 편하게 일단 앉으세요. 就是代表我很开心的意思，然后你们就这么叫我就可以了。这个，嗯，sweet하다。 우리 딴따라 씨, 자 들어가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짜요. 화이팅. 짜요. 잘 가요 언니. 일단 난 2층이 2층으로 가게. 어, 뭐 분수조? 분수조 뭐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이게 원래 내 방이었는데 만두가 있네. 맛있겠다. 원래 하던 데 가야 되나? 뭐야 이거는? 송승헌, 송승헌? 이건 천사. 뭐지? 이쪽엔 잘생긴 분이 계시고 이쪽엔 천사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건가 지금? 땡기 아, 잠깐만. 그래, 내가 천사 스타일이니까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我也很高兴见到你中文好厉害好崇拜你呢啊真的好开心好开心好开心好开心 내가 좋은 방 남겨볼게 알았어 알았어 다들 이렇게 두려운 얼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럴 때 항상 제일 좋은 파트너 만나는 거 알죠 내가 왔을 때 다들 좀 똥손이 기분이 있어 있어 얘는 천사인데 천사 송승헌 선배님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你好，Hello，你好，我是赵烨，啊，我是德莱小薇，你好。 见到你很开心，好漂亮，好漂亮，哦，어떻게？怎么办？我第一次见到，然后韩国的明星，然后你是我见到的真实的见到的第一位韩国明星小姐姐啊，真的哦，哇！他是从哪里出发？ 나는 금수저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손 好 冷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你好. 어 저기 방 앞에 금수저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 힌트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就是我父亲家，我自己家嘛，就是我父亲从小的话就是做企业的，然后主要的产业就是做箱包，就我们的背包，然后拉杆箱，这种对。 애칭이라고 할까요? 서로 좀 편한 게 좋으니까. 想一下叫什么? 이름이 혹시? 是 요미조. 요미조.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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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나는 회린. 어, 회린. 린. 린.
맞죠? 링. 떴죠? 링. 야! 오케이. 이땅 왕홍. 아. 多久了?5年了.5年.我当歌手10年. 와, 天哪. 안 물어본 걸 자꾸 얘기해. 好厉害. 와, 你 중文 说的 真的超好. 真的超好. 네. 数量有限. 그다음, 购物重塑. 购物重塑. 다시 한 번. 数量有限. 数量有限. 购物重塑. 购物重塑. 哇, 你 중文 说的 真的超好. 真的超好. 아,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好的. 아, 그럼 혹시 너무 처음부터 돈 얘기인가? 혹시 그러면 판매액은 많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가 상상을 나到 차부터 100만, 100만. 100만 人民币.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본격적인 우리가 파티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不行，吹不起来，有点困难。 这么厉害！哇，他好厉害呀！ 하나, 둘, 셋, 팡! 와感觉是有一种已经已经已经赢得第一名的感觉了有没有已经有第一名的感觉了那不帅哦好的我们先把这个弄好吗好吗我们先把这个弄好吧我们先干活先干活 그렇지. 에이, 저거 분이야. 여긴 한입 파트예요. 난 몰라. 우와. 와. 무드, 무드. 예쁘게 꾸몄으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화이팅. 必须다. 응. 我觉得我们肯定会是第一名. 완전. 짜요. 짜요. 우자. 우자. 와, 这么多. 이렇게 많아요. 일단 먹을 거. 이거는 헤어 제품들인데 헤어 케어, 두피 케어, 그리고 헤어 에센스, 다이어트 보조제, 안티에이징 가방. 이렇게 많이도 팔아 보셨어요? 有，都是在中国双十一的时候。 라이브 방송할 때 최대 매출은 最大的话是因为我是一个 就是服装主播，我最多卖过108万人民币。 네? 하루에? 对，一天。嗯。一天。 오늘도 한 번. 加油！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이제 소연 팀만의 컨셉이 있어요. 나름 저의 전략인데. 부티기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써보고 효과를 저희가 증명하기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렵잖아요. 간접적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뷰티 과학 수사대라는 컨셉.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혹시 CSI 아세요? 미국 드라마 CSI. 네. 거기서 이제 앞에를 뷰티로만 바꿔가지고 이제 뷰티 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BSI. 자, 가운을 준비했어요. 真的吗? 道具这么齐全的吗? 오. 자, 가운 저희가 입고 시작해야 돼요. 오, 穿上吗? 오, 要 穿上. 네네. 오. 자.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준비해온 실험을 리허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실험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 우와. 실험 도구들을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셨어요? 没有. 没有. 그렇구나. 첫 번째, 이 메인으로 주력해야 하는
이 안티에이징 제품 실험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이따가 생방송에서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 실험할 거냐? 삶은 계란. 피부라고 생각하고 삶은 계란에 실험을 할 거예요. 니들은 해보세요. 우와. 꼼꼼하게. 오. 꼼꼼하게 좀 도와주세요. 자. 우와. 네. 송승헌 씨. 나 지금. 저 액자에 송승헌 씨가 계셔가지고. 저도 송승헌 씨가 계시는 줄 알고 이 방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샤오메이 씨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세요. 니하오. 니하오. 반갑습니다. 워시 토니안. 슈퍼스타 토니안. 슈퍼스타. 슈퍼스타. 오늘도 어쨌든 실험. 네. 지금 안 그래도 마침 제가 실험 리허설 중이었어. 이제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는데. 이제 삶은 달걀. 그죠? 그러니까 피부를 대신해서 삶은 달걀에. 달걀에 가능해요? 사람 피부처럼. 저희 대표님이 심사에 20% 지분 갖고 계시거든요. 잘 보여야 돼요. 대표님 지금 총각이시거든요. 근데 샤오메이 같이 조금 지적인 스타일 좋아하세요. 일단 뭐. 마음에 드시나요? 느낌 좋아요. 일단 뭐 두 분의 오늘 지금 느낌 그리고 전략을 보니까 상위권 예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간 점검 때 꼭 1등 해야 되는데. 저는 BSI 짜요 외치면서 우리 헤어질게요. 헤어진다. 가지 마세요. 만난 후에 바로 이별인가요? 자, 우리 BSI 매출을 위하여 짜요! 자, 그러면 우리 이따가 라이브 때 할 거 연습 좀 해볼까요? 리허설? 현수인 내 자부. 어떻게 둘이 만나봤는데 느낌? 일단 너무 잘 맞고 지금도 리허설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다 팔 오늘 그 제품들이거든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원래 제 것 같죠. 아 오늘 이것도 네. 제품이었어? 네, 스카프랑 뭐 선글라스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오늘. 근데 우리 토니 대표님한테 좀 무엇이 어울릴까요? 스카프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나 이마에도 하는 줄 알았어. 그거 그 오빠도 그 H.O.T 콘서트 할 때 이거 많이 한다. 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포인트가 딱 생긴 느낌. 이따가 만약 혹시 판매하다가 중간에 네. 뭐 이렇게 콜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모델이 잠깐 배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 또 약속해줘 이거. 뭐 약속? 네 이따 모델 약속. 정말 잠깐 제가 그럼 모델로 해드리는 약속. 약속이 중국어로 뭐죠? 约好了。 자, 우리 산다라바 그리고 페이페이 팀. 짜요! 오늘 느낌 좋다. 오늘 왠지 또 무조건 2등 이상을 할 것 같아. 72등 페이스 한 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좋아. 왕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도, 부창. 그럼 무슨 제품 가장 많이 파셨어요? 보정. 우리 저희 옷 되게 좋아해요. 저 모델 출신이에요. 판매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대화도 막 하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其实都会的因为在推荐产品的同时粉丝也会想要通过你在推荐产品的时候了解你这个人看看你们有没有什么想法你们有什么好的点子 저희 이제 오늘 전체적인 컨셉이 패러디 분장 쇼인데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지금 이제 컨셉이죠. 이제
관리를 받은 달걀입니다. 계란이 호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와. 짜잔. 와. 커피향. 이거도 안 떨어져! 아, 너무 안 떨어져!